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을 격화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해군역에서도 무한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중국이 2000년대 들어 붕어빵을 찍어내듯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함정을 건조해 이제 주요 전투함 함정 규모면에서 미국을 60척 이상 능가하게 된 건 꾸준히 화제와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이렇게 무한 확장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미국도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함대를 따라잡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그 해답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함을 취역시키고 있는 중국에서 작년에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와 논란을 낳았습니다. 바로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최신형 이지스함인 공우이디형 구축함을 비롯해 15척의 함정이 도크에서 건조 중이거나 구두에서 공사 중인 사진이 국내외 SNS에 퍼진 건데요. 중국이 복사기 수준으로 함정을 찍어내는 수준이 점점 극에 달하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해 현대적 해군을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당장 계획된 함정 건조 일정만 차고 넘칩니다. 2005년만 해도 미국은 중국보다 76척의 전투함을 더 갖고 있었지만 불과 10년 뒤인 2015년부터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해 재작년엔 중국 함정이 미군보다 60척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투함 격차는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미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CNN에서도 중국 해군의 수적 우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를 미국 조선소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외형적인 숫자만 늘어났을 뿐 중국이 만든 함정은 실속이 하나도 없는데요. 실제로 중국 군함의 기술 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모두들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결함이 우수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림팩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이지스함 공우이 씨는 가상전투에서 명중률 30%를 자랑하며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듬해 중국은 공우이 씨형을 보완한 공우이디를 중러 연합훈련에 파견했는데 기관 고장으로 며칠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 산둥함이 취역했는데 시험 운항에서 돌아오던 중 갑판이 붕괴해 지지대를 받쳐놓은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은 미국처럼 초도함 건조 후 두 번째 함을 건조하기까지 시차를 둬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술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차별적으로 군함을 복사기 마냥 찍어내면서 중국 함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수십조 원을 퍼부어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건 미국과의 패권 경쟁도 한몫하지만 사실 소멸 직전까지 내몰린 중국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한 거기도 합니다. 과거 한때 중국은 가격 이점으로 전 세계 조선업계를 장악할 정도로 발주량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연간 수백 척씩 팔려나갔던 중국 선박들이 하나둘씩 사고와 고장 등 말썽을 일으키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중국 조선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로 북유럽 해상보험협회가 2007년, 2015년 사이 전 세계 선박을 모두 조사해보니 결함과 고장 등 기계적 문제로 보험금이 청구된 선박 9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계의 80%가 한 해 수주 실적이 0을 기록할 정도로 산업 기반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가 나서 대량 발주를 넣어 멱살을 잡고 끌고 왔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 함정이 질적으로 한참 떨어진다고 해도 격동하는 글로벌 안보 정세 속에 미국도 마냥 손을 놓을 순 없는데요. 일단 수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등 중국의 건조 기술이 고도화되기 전에 미국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중국 함정을 대항할 그 해법을 한국에게서 찾은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선소를 비로소 찾았다던 미 해군 소장의 말이 바로 한국 조선소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2월 미 해군 수상함 사업을 총괄하는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토머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조선소들을 방문해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는데요. 당시 국내 조선소들을 둘러본 앤더슨 소장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그들을 찾았다고 말하며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미 해군협회의 데이브 리일리 총재 일행도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해 함정 건조 능력과 첨단 선박 기술을 확인하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은 1987년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개국에서 총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우리 조선업계의 기술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력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 CNN이 보도한 한 특집 기사가 미 해군의 이목을 끌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했다며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목부터 임팩트 있는 해당 기사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함대를 따라잡는 방법은 한국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듯한 내용이 담겨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CNN은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함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세종함은 128개의 VLS와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는 등 중국의 055형보다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기술과 스파이, 레이더 및 이지스 명령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거나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 현대중공업 및 하나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을 둘러보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캐나다가 8척에서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8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 안창호함급과 일본 타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이 수주 경쟁에서 결국 한국이 승리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재로서 캐나다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수함은 DSME 300으로 이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잠항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형 모델입니다. 반면 타이게이급은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공격력 면에서는 DSME 3000보다 떨어지는 데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실제로 수출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머쥘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함정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할 비중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는 무려 77조 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함정은 복합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함정 한 척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산업 부문이 많은데 호위함급의 경우 협력업체가 200여개, 장비는 16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조국 미국에 이어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을 한국이 장악해버린다면 전 세계 시장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 사례를 들어 함정 분야에서도 특화된 수출 모델을 구축해 유럽 전차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원해 경비함을 톤수별로 다양하게 개발한 뒤 각국 해군의 현대화 계획에 맞춘 맞춤형 수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선도함은 폴란드의 K2, K9을 수출한 것처럼 국내에서 건조하고 후속함은 현지에서 양산하는 윈인 전략을 구사하는 등 함정 수출 패키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 시장은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을 통해 진출 기회를 노리는 등 동맹국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 확실한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면 제2의 방산잭팟이 함정 분야에서 나올 거란 사실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